for this is really my honor to introduce Dr. Hong Yong-sun. He is also my senior from my club and association in the university. And he is also the world-renowned economist who has been working at the World Bank as a senior economist. And at this moment, I would like to take Professor Song to take the chair. Please. 우선 센터를 이렇게 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오늘 저는 사실 이게 인터내셔널 세미나라고 해서 언어, 랭귀지가 뭐를 해야 될까 이게 헷갈려가지고 우리 임박상태로 만든 정부는 모더레이션은 영어로 해달라고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오늘 와서 스피커들 보니까 다 한국말 그러셔서 저도 그냥 한국말 나가겠습니다. 간간히 제가 영어가 좀 편하게 그때는 영어로 스위치해서 또 외국분들이 계셔서 외국분들 인트로덕션 할 때는 영어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그 타이틀을 보면서 또 하나 이제 우리 그 임박사의 인스트럭션은 제가 모더레이터이긴 하지만은 우선 제 의견이나 이런 것도 좀 먼저 발표를 하고 해서 조금 살짝 토론을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저는 뭐 이코노미스트, 피넨셜 스페셜리스트 롤이 되는 게 프로블럼 솔빙보다는 프로블럼 레이징을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 디베이팅 프레임워크는 좀 이슈를 제가 좀 레이즈 해가지고 여기 오신 그 이 디스커슨트들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제목 자체가 이게 간단한 제목이 아니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보면은 우선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이것도 굉장히 정의에 따라서 굉장히 넓은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ternational Cooper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이 과연 뭐냐.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Effectiveness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How to enhance effectiveness. 그 effectiveness 이런 걸 또 어떻게 정의.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 저는 problem raising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타이틀부터 이런 problem이 굉장히 많은 이런 타이틀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measures and strategies to enhance effectiveness. 이게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지금 조합된 게 오늘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을 우리가 만들어낸 저는 그 언더라인 어썸션, 우리가 다 이걸 다 받아들인 어썸션 하나는 그 뭐냐면은 STI가 경제발전, economic development에 important하고 essential하다. 이거는 다 지금 받아들인 전제로 지금 모든 발표되시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STI가 얼마큼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 전홍택 박사께서는 우선 널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널리지하고 이코노믹 디벨롭먼트하고는 일정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이제 STI도 KSP를 통해서 다루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이 여기 전 원장이 있었던 우리 최 박사님께서는 특별히 STI가 그러면 이코노믹 디벨롭먼트에 굉장히 중요하다. 조금 더 이제 내로다운 하신 거죠. 그 마지막으로 우리 저 김 대표님께서는 저는 사실 그 당신이 자기 스스로를 코킴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글로킴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글로빌 코빌이 아니고 제 옆에 계신 그 튀니지안 그 이 앰버서님께서 저한테 딱 보시더니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코리안 같지 않고 튀니지안 같다는가? 그 누구 아까도 빌 클린턴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녔지만 저도 우리 김 대표님의 내셔널리티는 저도 플레이스 못하겠어요. 내가
만약 공항에서 뵀다 그러면 저분이 러시아인가 어디 거기다 더구나 부르키나파소까지 왔다 갔다 하셔서 좀 얼굴도 타셔서 못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 워커를 하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우리 김 대표님은 사이언스 앤셋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그라스루트 레벨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서 이게 퍼버티 알리베이션에 직접적으로 과연 기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아주 스트럭처가 큰 매크로부터 마이크로까지 또 이론부터 실천적인 분야까지도 잘 해서 오늘 디스커션 이 소위 세팅을 프레임워크 세팅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질문 전공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 이외에 이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의 중요성을 가장 잘 이해한 경제학자죠. 경제학자는 쉼페터입니다. 이 쉼페터가 가르치는 것은 이 캐피탈리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본주의 자체가 이 테크니컬 이노베이션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근원이 거기서부터 계속 경제발전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갈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테크니컬 이 이노베이션 이외에도 거기에 따르는 subsequent한 엔트로프너십 이걸 통해서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자본주의의 효율성이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소위 그 경제발전의 코이피션트가 올라가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발표했고 또 하나는 여기 외국분들이 이제 와 계시니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실천적인 레벨에서 가장 이해를 잘 하시는 분이 저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마 상당히 임플리케이션이 있다. 저는 뭐 그분이 한 여러 가지 공과 뭐 여기 지금 이 박사님처럼 굉장히 크리티컬한 분도 이제 계시죠. 저는 이 박 대통령이 우리가 월남전에 한국이 참전을 미국이 하라고 해서 참전했습니다. 참전했을 때 미국의 그 당시 존슨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그러면 참전의 대가로 우리가 뭐를 좀 해줄까? 그때 나온 게 우리는 키스트가 필요하다. 이 과학 연구 센터가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게 오늘날의 키스트고 카이스트고 이 키스트가 새끼를 많이 치고 쳐서 지금 대덕단지가 되고 한 이러한 우리의 그 기본 이 트리거링 한 이벤트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발전의 경제 개발 여기에는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과거의 그 이벤트나 애넥도트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게 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슈를 좀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과연 그러면 그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의 이펙티브 밸류가 뭐냐? 지금 이거 우리가 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펙티브 밸류가 뭐냐는 게 그럼 과연 KSP처럼 널리지 쉐어링 근데 잘못하면요 널리지 쉐어링이 많은 경우에는 널리지 쉬프팅의 개념으로 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knowledge show off, showing off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가서 우리는 이렇게 잘했는데 니네도 뭐 이렇게 좀 잘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 그렇게 그 프로그램이 된다면 그거는 positive impact보다는 adverse impact가 더 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센터가 앞으로 해나갈 중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그 다음에 지금 effectiveness라는 말을 썼는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effectiveness라는 걸 잘 생각을 안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은택 선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기는 evaluation criteria, evaluation mechanism, evaluation system 여기에 이제 점점 주목을 해서 그 feedback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과연 그런 걸 어떻게 갈 거냐. 그 다음에는 이 technical innovation을 어떻게 그 다음 next level, entrepreneurship으로 링키지를 갖고 갈 수 있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쉼페터가 갈파한 대로 테크니컬 이노베이션도 중요하지만 넥스트 레벨은 테크니컬 이노베이션이
엔트로피너십으로 바뀌고 이게 마켓에 가서 뭐 모노폴리도 깨고 이 컴피티션도 만드는 하는 이런 시스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대서의 또 우리 센터의 롤이 뭐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과연 테크니컬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대부분이 그 소셜 임플리케이션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대부분이 그 efficiency implication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과연 효율성을 높이느냐.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주로 그 테크니컬 사이언스 이 테크니컬 이노베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소셜이 위너하고 루저를 만들어냅니다. 과연 우리가 가서 하는 일이 이런 디벨로핑 컨트리 가서 소셜 루저하고 위너를 만들어내는 이런 거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핸들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면서 빈부, 테크니컬 빈부와 저희 그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우리가 어드레스 할 건지. 그 마지막으로는 많은 프로덕션 메소드가 경제 이피션시가 높아지려면 그거는 대개 레이버 세이빙 그 사람을 적게 쓰는 그런 테크놀로지로 많이 갈 수가 많습니다. IT나 뭐 여러 분야나 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디벨로핑 컨트리에 가서 이게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건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efficiency based approach 하고 그날의 다른 경제적인 목표 고용이나 또는 빈부의 격차나 또는 뭐 이런 것들하고를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센터가 하는 일 자체가 과연 그러면 이런 것,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어드레스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그 디스커션스한테 드리는 질문은 그러면 과연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이 센터의 롤이나 또는 스코프 오브 비즈니스, 비즈니스 스코프를 먼저 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경우에는 그냥 오픈핸드로 가서 PSP를 뭐 벤치마킹을 내든지 코이카를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이 불필요한 뭐 컴퓨테이션을 만들어낸다 이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내의 ODA 시스템, 국내 ODA 전체의 effectiveness를 과연 이게 우리가 인핸스하는지 또는 이거를 언더마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지금 정말 마지막입니다. 진짜 센터가 중점 사항 가지고 중점 with main focus 무슨 이슈를 어드레스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럼 과연 아까 그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센터가 가지고 있는 리소시스가 뭔지 이 리소시스는 어떻게 레버리징을 어떻게 해서 그 이 이슈를 어드레스 할 건지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한 저는 오늘 이 회의의 주제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디스커션에 조금 이 프레임워크를 한번 제시해 드리고 첫 번째 말씀하실 분은 The first speaker will be the gentleman from UNDP. He is pretty experienced in the area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also technical assistant work in various countries, including Burkina Faso, as I understand, right? Okay. Now, let me introduce Mr. Atemi Izmestiev. Is my Russian pronunciation correct? No? Okay. Thank you. The floor is yours. Thank you very much, Chair. Thank you very much for making a linguistic exception on me. I have to say that I'm also an economist by training, and I also have a lot of questions after hearing all this very interesting presentations earlier this afternoon. I think it was Hayek who wrote about difficulties of communication between scientists, sort of natural scientists and the economists. So
I think thanks to the organizations like STEPI that provides good platform for for good communications between us. So I would like to start by thanking STEPI and congratulating it with a successful launch of the of this new initiative. The new initiative, I think, rediscovers the essential what was essential in the DNA of development cooperation from its origin. And a lot of people who are working o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who track development cooperation are basically to track it from the speech that the American President Harry Truman gave in the inauguration in 49, when he included foreign aid in the so-called four-point plan. And I quote, "We must embark on a bold new program for making the benefits of our scientific advances and industrial progress available for the improvement and growth of underdeveloped areas.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humanity possesses the knowledge and skill to relieve suffering of these people." The United States, he said, is preeminent among nations in the developing of industrial and scientific techniques. Our imponderable resources in technical knowledge are constantly growing and are inexhaustible. So, but we know what happened next. Basically, the memories fade away very quickly, the bureaucracies get built, the positions become entrenched, and while we know that development assistance has done tremendous good in the world, there are also times when we when it seems that it somewhat lost its way. Politics and ideology got on the way of results, I think, from the very first day when Truman's speech was pronounced. Many of you know that even the context itself of Truman's speech was the foreign policy context, was the Cold War context. Sometimes the sense of urgency and determination that existed at the start gets missing. And also what I'm talking about is that I think that the what existed in the origins of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nd this strong focus on scientific progress and on technological progress somehow faded away with time. We got in the development world and in the world of development finance, we got very carried away with discourse on, for example, financial indicators, with financial objectives, I think bringing back the knowledge component and the technological component was not very easy. We know it from the experience of my own organization, and talking to some of you before this session was an interesting reminder of different stages that my own organization passed. I cannot take credit for what my organization did before I joined it myself. I joined since the Policy Center was established, but before the Policy Center was established, UNDP has been working as a country office since the 60s, when Korea was working on the establishment of its heavy industry. So UNDP was assisting the government of Korea in the development of skilled manpower and technological upgrade to supply the needs of the infant industry. It was working primarily wit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is very different from the business model that we have in most of the countries right now. Right now, in most countries, we work with ministries of planning or ministries of finance.
In Korea, our main counterpart and the main recipient of capacity development support was always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is what we meant by capacity development support. The same pattern actually continued over the 70s when Korea embarked on building the semiconductor industry. So the examples of the projects from that time include the science education project of 76 or the scientific technological information center of 72. Let me maybe not go into details. I think Steffi has better institutional memory of those projects than I have. And at later stage, UNDP also facilitated a number of exchanges with other countries, transferring Korean experience to other countries. How many minutes do you have here? Actually, this session is pretty crowded. To wrap up, I think let me remind you of what happened yesterday. And what happened yesterday, we had a gathering in Mexico. And in Mexico, the 1,500 delegates from around the world signed a declaration that was a follow-up to Busan. Busan was a very important undertaking under the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of Korea, and that was an important step in development of the aid effectiveness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agenda. The agenda that is becoming much more knowledge based and much more inclusive. By saying this, I wanted to emphasize that, and I wanted to conclude that the context that we are having right now is much more hopeful than the context that we had in 49, that when Truman was pronouncing his speech. We have the context of multipolar world when a lot of countries are offering their solutions. Second, we have the world where a lot of countries are much more assertive about their own needs. We have a partnership that is much more equal. And third, we understand much more the criteria for effectiveness. I think I'll conclude here. I will not have questions, but I will address them. Thanks, Artemi. Let me add one important sort of verification statement to what Artemi just said. In the 70s, I was with the Economic Planning Board. I was assistant director in charge of also the economic planning and economic cooperation at the time. And UNDP definitely adopted a modality that was different from the ones adopted in other countries, because UNDP worked very closely with Kwagibu,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whereas in other countries UNDP did more sort of the technical assistance projects, more in the area of like other economic policies. So I just reckon what Artemi just said. And I don't know why UNDP doesn't or hasn't adopted the same modality in other countries, for example, Tunisia. Maybe you will raise a question later. 자, 그러면 요 다음 스피커는 우리 이 센터가 앞으로 벤치마크를 많이 하고 같이 공동 이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그 기관에 소개했습니다. 코이카에서 우리 김성유 선임 연구위원께서, 흥경 박사께서 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국제협력단 코멘터이자였습니다. 전략기획 5D 연구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슈테피 원장님 그리고 우리 오늘 오픈한 그 IICC 센터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이제 코멘트를 하면 적당할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저기 선생님께서 또 이제 몇 가지 질문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것과 거기서 제가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코이카의 어떤 입장에서 슈테피는 이제 많은 노하우와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관련돼서 저희가 뭐 특별히 드릴 뭐 그런 조언은 없지만 코이카의 입장에서 뭐 사업의 어떤 수행기관으로서 어떤 이제 좀 코멘트를 이제 드릴 수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이카가 이제 그 26개 개도국의 중점 협력국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국가들의 뭐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보건, 뭐 공공행정, 농림, 수산, 산업, 에너지 부분, 그리고 이제 본 분야로서 이제 환경, 젠더, ICT, 인권,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고요. 그 외에 기후, 변화 대응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분야에 이제 좀 적용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좌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 과학과 어떤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전제 인정을 하는데, 개도국 사업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적용의 문제가 여기서 대두가 됩니다. 이런 전제들이 개도국의 어떤 그 사회 경제적, 문화적 어떤 그 배경이라든가 어떤 개별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 어떤 국가에 굉장히 그 방금 말했던 인프라들이 좀 어드밴스 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적정 기술이라는 말로 많은 것들을 설명하는데 그것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 사업 현장의 어떤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일들이 있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전제하에서 effectiveness value가 무엇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개념으로서, 좀 그 과학과 기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을까? 코이카 사업을 입장에서 봤을 때. 먼저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효과성 부분입니다. 사업의 효과성 부분에서 그 과학과 기술이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보여질 수 있겠지만, 먼저, 피저빌리티 단계에서 과학과 기술의 어떤 타당성 검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교육 부분인데요. 교육 트레이닝 부분에서, 과학기술 부분에 굉장히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 측면입니다. sustainability 측면인데, 이 지속 가능성 측면은 저희 모든 이제 사업에서 효과성,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원리를 찾고자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바로 이 지속 가능성 측면에 과학기술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포용성입니다. inclusiveness인데요. 포용성이라 하면 이제 바로 이 사업이, 저희들의 사업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어떤 사회적인 가치의 측면이죠. 밸류체인의 측면에서 어떤 빈곤한, BOP의 어떤 그런 그 그룹들이 어떻게 이 가치사슬에 포함시킬 것인가, 그것을 함께 가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만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과학과 기술, 적정 기술이 정확하게, 적절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효과성, 지속 가능성, 포용성,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그 현지 어떤 개도국의 현장의 친화적인 니즈에 부합하는 과학기술의 적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퍼스트 2015 문제입니다. 퍼스트 MDG 문제는 이제, 개발협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UNDP에서 멕시코 지금 장관급 회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열흘 뒤에 저도 이제 멕시코 시티 가서 거기 이제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그 퍼스트 2015 아젠다 개발하는 한국의 어떤 그 입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분에서 지식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번 의제는 이제 뭐 소셜 프로텍션이라든가 혹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회 포용성 관한 문제들이 주제로 다루는데요. 여기서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스트 2015 문제는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원전 효과성에서 이제 개발 효과성의 어떤 그 측면의 강조 이런 것도 결국은 그 과학 기술의 어떤 그런 적용에 의한 그 개발의 그 효과성, 수원국의 이제 입각한 개발 효과성 측면을 강조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방식인데요. 사업 방식은, 뭐 예산과 관련해서 아까 뭐 ODA 예산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그 ODA의 어떤 뭐 공적 자금 투자망을 가지고 어떤 사업 수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ODA 예산 외에 어떤 그 프라이빗 섹터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용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뭐 과학 기술이 적용이 됐을 때 개도국의 어떤 파트너들과 사업 형성 단계부터 이런 것들의 피저빌리티를 같이 논의하고 형성해 나가는 그런 바로 컨셉이 저희 이제 코이카에서도 도입하려고 하는 다크 혁신적 민간 협력 컨셉과 부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재 어떤 그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재원 마련 부분에서도 ODA 자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정이 되어 있고요. ODA 자금은 항상 이제 출구 전략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사업의 계속성에 의해서 있어서는 좀 제약이 무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펀딩 방법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ODA 자금 외에 프라이빗 섹터의 어떤 펀딩 부분, 그리고 개발 효과성이 연계된 어떤 펀드 부분에 어떤 펀딩 부분,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이제 뭐 임팩트 인베스먼트 같은 여러 가지 어떤 펀딩 방법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의 어떤 뭐 관련된 적정기술 관련된 뭐 사업을 몇 개를 좀 과학과 관련된 얘기를 좀 그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이제 시간적 제한 때문에 좀 급하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적정기술을 사용한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말은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한 열흘 전에 이제 페루 리마 인근의 그 농촌개발 사업, 그 소셜 엔터프라이즈 개념인데 농촌개발 사업에 적정기술이 적용된 사례를 좀 보고 왔어요. 이 사례는 그 한국 SK에서 이제 프로시너지라고 하는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고 프로시너지에 의해서 이제 그 CSR 사업으로 수행이 되다가 사회적으로 전환된 사례인데요. 바로 이제 그 농촌개발 관련된 모든 이제 적정기술들을 한 이제 그 센터에 시범적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새로운 이제 빈동들에게 이제 공급하는 돈이 없으면 이제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연관에 대해서 주선해주면서 어떤 그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어떤 그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감명을 받은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현지 어떤 빈동들을 위한 어떤 기술들 주로 이제 뭐 그 품종 개량, 축산 그리고 관계성 관련된 그 기술인데 어려운 기술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한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적용이 되는데 현지의 빈동들이 굉장히 큰 부가가치 효과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공공행정 부분 저희 그 이제 뭐 전자 시스템 정부 같은 사업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많이 좀 그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교육 사업인데요. 베트남에 그 저희들 이제 과학 창의 교실 그 관련한 이제 컨셉을 프라이머리 스쿨에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해서 그 이제 좀 고민을 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과학 기술의 어떤 뭐 거창한 뭐 이런 어떤 그 커리큘럼 개발이 아니라 프라이머리 스쿨 단계 초등학생들이 과학의 원리를 깨닫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 환경과 그 인간 생활이 어떻게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서로 교감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좀 교육 차원에서 좀 접근하는 사업도 이 사업은 제가 이제 피저빌리티 단계의 어떤 사업 사상 조사에 이제 투입이 됐었는데 이런 사업들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개도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좀 이 정도면 좀 마치고 이제 뭐 추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모더레이터로서 시간을 굉장히 잘 따진 사람인데 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안 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뭐 저녁 좀 늦게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저녁 한국 사람들은 또 저녁도 빨리 먹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역시 좋은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패널리스트 디스커스도 마음껏 지금 시간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 김연구위원님께서 제가 보기엔 하나 굉장히 오늘 처음 와서 좀 젠틀히 말씀을 하셔서 하나 지금 저 말씀 안 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코이카의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제가 다른 때라면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흔드는 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KSP도 있고 뭐 여기 저 스태프도 한다고 그러고 딴 데도 한다고 그러고 뭐 학교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그 아까 그 말씀하신 Develop Effectiveness, Aid Effectiveness를 이걸 한다면은 우리 일 자체가 코디네이트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코디네이션이 아직은 충분히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코디네이트 하느냐도 사실 굉장한 과제입니다. 이거는 센터의 과제도 되지만은 대한민국 여기 아까 조금 있다가 우리 이 박사님도 그 말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Aid, CPS, 우리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ramework 내에서 이걸 해서 Development Effectiveness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마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데 아마 선전포고라고 생각해서 안 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Mandate를 지금 법상에서는 코이카가 갖고 있습니다. 모든 무상환자에 대한 Coordination, 이런 것들을 코이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앞으로 협력을 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도가 이제 했는데, 요 다음에 말씀하실 분은 이 콘텐츠 프로바이더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하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김정웅 교수님은 USD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 교수로 계신데요. 아마 이 콘텐츠 프로바이더로서 과연 그런 센터에 롤이나 센터의 규모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소개받은 연합대학원의 김정원입니다. 자장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도 있고, 센터의 롤하고 스코어 비즈니스의 좀 노력하시는 것도 자장님의 로드를 돌려받아 짧게 가능한 한 시간을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IICC가 출범하게 된 걸 축하를 드리고요. 연계 사실은 좀 넘드신 감이 있는 거 아닌가, 진짜 붙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좀 더 추모하는지 축하드리고 잘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여러분들 말씀하시고 자랑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ODA 저개발 국가 개발자금을 지원한 게 오래됐고 그 중에서 과학기술 지원한 것도 상당히 여러 면에서 오랜 경험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의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굉장히 매 사업을 하나하나 사람마다 전부 다 시장점을 다져가면서 전부 다 다시 시작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IICC가 생겨서 찾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의의가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했던 과학술 관련 국제협력 개발자들에 대한 지원 그런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대에 두는 날이지 합의되는 거죠. 과학기술에 날이지 합의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아까 그 KDI의 전문가님 말씀하셨지만, 그 KDI 사는 날이지에 좀 들어온 것도, 모듈화 작업들을 이제 여러 가지 합의를 했었거든요. 아마 스태피 여기 IRC가 첫 번째 사업 중에 하나가 이 과학기술 분야의 그 지원 사업에 여러 가지 케이스 스타일들을 모아가지고 모듈화를 하는 프로그램도 사업들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도 유출하고 또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도 유출하고 전문가 툴을 유출하고 이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지만 요즘 그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좀 지원을 해줄 정도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안목과 그 충분한 범위가 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그런 분들도 막상 사업이 필요할 때는 찾으려면 찾을 수 없는 게 그런 전문가일 때 그런 것들을 그런 분들을 잘 네트워킹을 하고 경험 이런 것들을 잘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도 그 툴을 잘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적인 과학기술 협력 등에 측면 업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질문 자료를 중에 하나로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 과학기술 그 중요한 협력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력 양성 문제입니다. 아까 발표하신 중에 뭐 고기를 추진하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요즘은 인력 양성 이게 중요한데 뭐, 그동안에서 스태프나 뭐,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뭐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교육훈련 프로그램들도 좀 더 다양하게 갖춰야 되고 또 뭐 요즘은 학위를 주는 프로그램도 많이 우리나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가고 학위까지 받아가서 나라에 들어가서 굉장히 전문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쪽에 관련해서 이거 사실은 뭐 저희 방 홍보하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출연연구기관이 실제로 그런 전문가들을 기술적인 지원도 많이 해주고 또 인력 양성하고 훈련도 많았는데 그런 분들의 공동으로 직접 운영하는 저희 연합대학원 같은 데가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적인 전문가 또 인력 양성의 그런 능력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좀 긴밀한 관계라든지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바로 그 우리 이종일 교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은 얼굴은 옐로우 컬러인데 학교는 지금 SUNY 그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여기 교수 기획처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기술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좋은 말씀 하나 있으실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본교 부총장님 오셔가지고 시달려고 오니까서 여기서 한국말로 해도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앞서 분들이 다 그 축하를 한다고 하셔서 저는 그 똑같은 말씀을 뭐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조금 안심이 좀 됩니다. 그 제가 이제 국제협력을 한 20몇 년 했는데 이제 스테피가 드디어 이제 IRCC를 만들어서 이 분야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영어로는 Sigh of Relief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대한민국이 했던 것들이 드디어 스테피가 마지막 어프로브를 주는구나 이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Sigh of Relief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제 산업기술 국제협력을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산업기술 국제기술협력 분야에서 도대체 뭐가 이슈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게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는 사이언스 앤 어프로프리 테크놀로지 그 분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선진국들을 보면 자기네들이 필요 없는 거를 주거나 엑스포트 폴루션이죠. 필요 없는 걸 주거나 자기네의 어떤 패러다임이나 어떤 시스템을 강요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개도국에 가면 개도국 사람들이 한테 물어봅니다. 거기 공무원들한테 니네는 우리가 한국이 와서 컨설팅 정책 컨설팅 하기 전에 다른 거 한 일이 없냐 물어보면 여기 분들도 많이 아셨겠지만 보수의 넬렌부터 시작해서 아더 디렉트리 뭐 몇백만 원씩 받고 보고서 이렇게 내줬다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개도국들은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솔직히 얘기하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자기네들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니치 마켓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테피 IRCC가 이제 생겼으니까 그런 거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선진국이 했던 일은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제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까 어느 분이 What happened yesterday 그러셨잖아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PPP 연구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신문에도 일부 났습니다만 저희 GTC의 성영모 선생님도 계신데 성영모 GTC의 성영모 선생님께서 드라이브를 거셔가지고 PPP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Public Private Partnership입니다. 그래서 그린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어떻게 개도국을 도와줄 것이냐 하는 그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코이카의 김성규 박사님도 어제 오셔서 발표도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분야는 우리가 딴 데보다 잘하는 선진국에 못 가진 IT 분야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개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 더 가깝다. 심리적, 물리적, 역사적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우리를 믿어줄 수 있다. 아까 발표 자료에도 보니까 Trust Matters 이런 말이 할 수 있어요. 정말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왜 우리가 사이언스 그
적정 기술이고 하느냐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개도국하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물론 이제 SUNY 코리아라고 미국 대학 교수이긴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저희를 전쟁 이후에 많이 도와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PL480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들 잉여 농산물을 우리한테 갖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이익이 되고 우리한테는 그냥 먹고 먹는 거니까 그냥 먹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라면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밀가루에 길이 들여져서 말하면 좋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필요 없는 거를 주는 걸로 할 거냐 하는 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미안하지만 이 일을 할 기관이 없었어요. 제 생각에는 스태프가 이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진국은 자기네들이 필요 없는 거를 주거나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밀가루 갖다 주고 해서 개도국을 먹여 살렸지만 과연 우리는 밀가루 갖다 주고 있느냐, 쌀 갖다 주고 있느냐,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이론적으로 저 백그라운드를 잡아주시는 게 저는 이 ICC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KDI하고 이제 충돌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KDI는 기존에 있는 우리 경험을 이렇게 아웃바운드, 개도국에 이렇게 전달하고 나아가서 쉐어링하는 거였다면 스티프의 역할은 오히려 밖에 있는 얘기, 밖에 있는 니즈나 밖에 있는 서컴스탠시즈를 안으로 들여오면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잘 일어나야 탈이 없고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역도 밸런스가 제일 좋은 것이듯이 내주기도 하고 들여오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KDI가 아웃바운드를 좀 했다면 스태프는 좀 인바운드를 해주시는 게 나머지 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일하시는데 굉장히 편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이거를 조금 이제 조금 전문가 되시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하면 KDI는 그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성장 경험이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기술이라는 것들이 인투 아웃이죠, 인 아웃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런 거 했다면 스태프는 아웃 투 인이죠. 제가 뭐 골프 강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그게 양쪽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훌륭한 골퍼는 이렇게 인 아웃도 할 수 있고 아웃 인도 할 수 있어요. 진정한 골프지. 나는 교본에 나온 대로 인 아웃밖에 못해 그러면 조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저는 120개 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김성규 박사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아무리 우리가 전략을 잘 짜고 도와주고 성장 경험이 많고 매뉴팩처링 베이스가 강하고 해도 개도국을 지원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도국이 한 200 몇십 개 되는데 이거 다 못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프라이빗 컴퍼니들인지 민간 기업들이 도와줘야 되는 게 대기업의 CSR이든 중소기업의 그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든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든 이쪽에 관한 연구가 사실 전무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ICC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 아웃인 하는 거 이거에 관한 연구.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중소기업이 왜 중요하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좌장님께서 저질 안 하셔서 여기만 이 얘기만 끝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가 첨예한 나라가 전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공평한 민족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이 앞으로 성장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다 아시는 이유가 제가 30분을 더 설명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개도국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우리의 제조업 기반이라든지 우리의 기술적인 유산이라든지 정신적인 유산, 개발 경험을 다 모아서 개도국과의 shared growth, 그러니까 공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중소기업을 통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고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우리 그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연금의 문제라든지 7080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일본에서는 단계 세대로 발생했지만 우리는 5년, 10년 안에 이걸 해결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제2의 어떤 경제적인 도약으로 갈 수도 있다. 그것도 남의 나라를 착취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남의 나라랑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어떤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 정점에 지금 머리 역할을 해주는 우리 ICC, 스케이트 ICC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